할렐루야. 우리 오늘 찬양대가 그리스도의 보혈 찬송을 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 성찬식을 앞에 놓고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마음은 어떤 기분이나 감성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인간의 사고와 선택과 결정을 장악하는 인격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내용이 오늘 이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 영적인 투식을 가지고 신앙의 깊은 신비의 바다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설교를 한 것인데 이 설교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다윗에 관한 것이 들어있었어요. 다윗을 정리한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오늘 사울 이후에 사울왕 이후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승하라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다음 뭡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뭘 세우셨으니?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 다음 뭐예요? 곧 예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훈련되고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비가 되면 예수님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 깊이 사로잡힐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 내용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신비한 것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마음을 보고 쓰시는데 그 마음은 인격의 중심인데 그 마음이 제대로 주님께 정리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은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늘 성찬이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주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현장이에요. 은총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말씀 신앙의 깊은 바다 속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나? 다윗은 문제도 많은 것 같고 다윗은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다윗은 참 완벽하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 시대에 무슨 큰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도 거의 없어요. 뭐 기적이 거의 없어요. 그도 물론 우리보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고 또 나름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고 다 있지만 그러나 그도 실수하고 그 실수와 범죄 때문에 다윗은 뼈를 깎는 고통을 하고 참 우리가 볼 때 어떨 때는 이게 좀 참 이거는 잘못됐다라고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을까? 제가 완벽하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해석한 대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해진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이 주님의 심장에 접붙여진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다윗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가 있었어요.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다음 뭡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향해 능력을 베푸신다. 뭐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다시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좀 살펴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안아주심의 본당에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막 7, 8천 명, 9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 드리는 이 수많은 분들을 보세요. 수천 분들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이 전심이냐? 전심이란 것은 whole heart. 전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가?
다시요, 이 마음은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에요. 그걸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이게 인격의 중심이라고. 내 전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저는 사역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있고, 그 다음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능력과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heart가 있고, vision이 있고, 그 다음에 skill, 실력, 공교한 기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인생, 모든 사역,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일은 이 세 가지 가운데 스킬과 실력이 먼저가 아니에요. 비전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역의 제일 토대와 제일 핵심은 뭐냐? 마음밭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음밭, heart, 그 다음에 비전, 그 다음에 스킬이에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리가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술 주시고 능력 주시면 그거 오래 못 가요. 마음이 토대가 정리가 안 된 사람에게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 오래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종일관, 시작과 끝까지 시종일관 한결같이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이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을 깊이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이.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교회는 신영옥 그 음악 우리 콘서트가 있었어요. 참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찬양을 올려드렸고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초신자들 초청받아 온 분들이 아, 오늘 어떻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작은 천국이 경험되냐? 그리고 거기에 해외에서 오신 지도자들 브라질이나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한 지역교회가 이런 참 따뜻하고 특별한 음악회를 할 수가 있을까? 제가 보니까 마음이 열렸어요. 아멘. 준비할 때도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마음에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통하여 많은 위로와 많은 마음의 어떤 그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2004년도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섬기게 돼. 제가 준비위원장으로 우리 교회 섬기게 됐어요. 그 전에는 한국교회가 부활절 연합예배 한 3, 4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위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인격의 중심, 한국교회가 조금 더 비상하면 좋겠다. 그래서 AKC, Arise Korean Churches 이래가지고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라. 2004년도 부활제남예배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우리가 8만 명이 모였어요. 그 전에보다 단 20배가 모였어요.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기적같은 일이 났어요. 근데 그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오신 분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 은혜도 받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영옥 씨를 초청하자. 오겠나? 과정들도 어려운데 다 하겠나?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가니까 어쨌든 결과는 신영욱 씨가 와갖고 그날 14년 전에 찬양을 했어요. 너무 귀한 찬양을 했고 나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그때 그랬어요. 아, 언젠가 다시 우리 초청하면 와주세요. 그래 다시 온 게 14년 만에 온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와서 자기는 파리 무대, 런던 무대, 뉴욕 무대 다 경험해봤지만 이 무대가 정말 꿈의 무대였다. 그 마음이 같이 우리가 통한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들이 너와 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정말 이 땅의 어떤 한계가 아니라 초월적 영성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의 마음이 일을 합니다. 마음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아주신 본당에 들어오시면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면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는지 모르지만 꿈의 무대 이 자리가 영상도 있고 뭐 다 있지만 뭐가 있냐면 스탠글라스가 스탠글라스가 스탠글라스에 주님의 마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저기 예수님 얼굴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으로 주님의 마음이 목자의 심정으로 뭐 이 양을 이게 목에 걸고 있으시잖아요. 또 하나는 주님의 마음의 극치인 돌아온 당자의 심정. 돌아온 당자 보이십니까? 돌아온 당자로.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의 아주 핵심이 뭐냐면 The mind of master. 주님의 마음의 키는 목자의 심정이고 또 하나는 돌아온 당자예요.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어느 날 베스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주님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굶어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그 빌립의 마음 어땠어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거 다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좀 이렇게 터치가 된 이 안드레는 좀 뭐 없나? 좀 찾아볼 거 없나? 어떻게 좀 먹일 수 있는 게 없겠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느냐? 어린아이 하나를 만나고 어린아이가 가진 어린아이 점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000개하고 물고기 2,000마리가 아니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가마가 초라한 거예요. 그걸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이게 얼마나 되겠냐고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아니거든. 나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부족하거든. 그런데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 인격의 중심은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주님이 드립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부끄러워서 이거 어떻게 되냐 하는 거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주님이 축사하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는 늘 살다 보면 다시요.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오염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성찬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면 주님 그걸 알아주시는 것이에요. 비록 초라하지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 우리의 인격의 중심을 올려드리면 주님은 축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을 앞에 놓고 한 두 가지를 좀 기도하면서 성찬을 우리가 받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항상 먼저 마음을 다루세요. 먼저 마음을 다루세요. 제가 다윗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아까 인격의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내면의 중심, 우리의 심상, heart, 내면의 태도예요. 인간 육신의 중심은요,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에 찔리면 죽는 거예요. 심장에 멈추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은 삶 전체의 영적인 근원이요, 진원지예요. 따라서 우리 영적인 사람의 마음이 죽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떠난 가족, 마음 떠난 성도, 마음 떠난 직원, 마음 떠난 사람들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깨닫는 건 뭐예요? 마음 떠나면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 육체의 심장이 찔리면 죽어버리듯이 영적으로는 마음이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역자들에게 마음 떠나면 아무 일 못하니까 어쨌든 간에 당신들의 마음밭이 주님과 교우들에게 가 있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마음 떠나면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마음이 중요한 인격이 중심이니까 내 내면이 중심이니까 이거 찔리면 우리가 죽는 거니까 주님은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마음 정리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그런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어떤 마음을 쓰세요? 오늘 성찬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거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주의 몸과 주의 피를 기념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해야 돼. 무슨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절히 하나님을 향한다는 뜻이겠죠? 애들이 엄마를 찾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엄마에게 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주님을 사모한다는 건 내 마음이 온통 주님께 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온통 마음이 돈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내 돈, 물질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는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었으면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 마음의 이 본질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 다시요, 어린아이가 엄마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엄마에 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 이 안아주심의 본당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마음이 주님께 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 다윗은요, 마음이 주님께 가 있었어요. 마음이 주님께 가 있으니까 그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그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 번씩 내 마음이 헐떡인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해가지고 헐떡인다. 마음이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시편 63편에 쭉 보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주의 마음 말씀을 읊조린다. 주의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게 주님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아주 절실한 표현이에요. 광야에 사막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데 얼마나 갈증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 갈증을 하고 사모하는 그 상황에서 주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 그 마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편 63장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얼마나 마음이 가 있는지. 그래서 시편 60편 5절에 무릇 나의 소망이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는 사람들의 그 표현이 다 이래요. 성 버나드는 지금부터 900여 년 전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세요. 그 마음이 그래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60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한 거 다시요.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나의 소망이 뭐예요? 그로부터 나온 거다. 최고의 마음이, 인격의 중심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다듬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나의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해. 후렴에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늘 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있는 동안은 어느 순간에도 내 마음이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마음 훈련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에게서 마음 훈련이란 뭘까요? 또 마음 훈련하는 목적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훈련하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해야 한다. 셀프 디스플린을 한다고 그러죠. 자기 절제를 한다 그러죠. 자기 절제하고 자기 훈련하는 것, 그거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음 훈련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마음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내 자신을 추스리는 것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음 훈련의 목적은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의 마음 훈련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너무나 높은 고봉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자세는 주님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조금 좀 추상적이에요.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달라스 윌라드 같은 분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담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훈련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께 사로잡히기 위함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께 사로잡힐 수가 있나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성령님께 지배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마음이 주님께 사로잡힌다는 것은 우리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이 있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이 있는데 이 둘이 늘 갈등하고 있어요. 이 둘이 갈등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성령의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성령께 나를 의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의탁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통하여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제 도이비전 새벽인자도 말씀드렸죠. 기도란 건 뭐예요? 기도란 것은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순수하고도 소박한 말이라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기도란 건 뭐예요? 가장 연약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사탄이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란 건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럴 때 강력한 하나님의 병기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주님께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 찬송을 통하여 지금 말하는 대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을 나의 소망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도다 이런 찬양을 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주님께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영적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차원이 이동되는 거예요. 영적인 공간 이동이 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공간 이동이 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사로잡으실 때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요?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삶의 통찰력이 생기고 그 통찰력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질 때 성령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로잡히게 되고 그 마음이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마음이 성령께 지배될 때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고 그 통찰력을 통하여 매일매일 거룩한 습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렵습니까?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런 차원을 이런 과정들을 거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인생이지만 다윗 같은 비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노바디가 썸바디가 되는 것이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떻게 훈련되어 있는가? 어떻게 사로잡히는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어떻게 사로잡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로잡히고 난 한평생 부정한 다윗이었죠. 사로잡혀 난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세요? 시편 16편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시편 16편 7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지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저게 전에 개혁판에서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그랬어요. 평범한 다윗이었지만 그가 이렇게 훈련될 때 밤마다 양심, 심장, 현대 번역으로는 밤마다 내 마음이 나를 교훈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어떻게 교훈하는가?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8절 함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아. 자, 잠깐만요. 마음이 훈련되는 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로잡힌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 될 때 드디어 9절, 너무 귀한 9절 같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겠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 마음은 기쁨이 있고 영은 즐거움이 있고 내 육체도 안전해지겠다. 이것이 거의 높은 수준의, 멋있는 수준의 아름다운 샬롬의 조화가 되는 것이,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샬롬의 경지를 누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주여 기도하게 돼. 주님께 사로잡혀요. 몸과 피를 사로잡혀가지고 주여 내 마음이 기쁘게 도와주십시오. 내 영이 즐겁게 하여 주십시오.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심으로 그 기도를 드릴 때 필요하면 병도 낫게 될 것이에요. 병도 결국은 영적인 지배를 받는 것이거든요. 주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샬롬의 경지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비한 것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영적 투수경을 가지고 신앙의 말씀의 깊은 신비의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다시요, 내 마음은 뭐하고요? 즐겁고 내 영은 뭐예요? 기쁘고 즐겁고 내 육체는 뭐예요? 안전에 가는 이렇게 되니 다윗이 사무엘하 23장 1절 같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유언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유언 가운데 23장 3절 4절 너무 멋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래서 4절 놀라운 선포요 고백이에요. 크게 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는 돋는 해의 뭐 같고?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 자리에는 젊은 분도 계시고 인생의 노년기에 계신 분도 다 계세요. 젊은이든 노년이든 상관이 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훈련받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는, 내 인격의 중심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항상 새싹 같은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항상 햇볕 같은 인생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걸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든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막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있고 뼈를 깎는 아픔도 있고 침상을 눈물로 적셨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윗은 새싹 같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 마음의 영혼의 햇빛을 경험하고 그 육체가 안전히 기뻐함을 회복하는 것이. 이걸 그의 아들 솔로몬이 늘 보고 솔로몬이 잠언 4장 18절에 놀라운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점점 돋는 햇볕 같아서 원만한 광명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 옛날 개혁판에.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양가 어머님들이 나와서 촛불을 점하게 합니다. 그냥 그 단순히 무슨 의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 딸, 신랑과 신부가 한 생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두운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이 촛불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들이 점점 돋는 햇볕 같아서 우리 딸이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혀가지고 하나님께 사로잡혀가지고 그 마음이 주님께 쓰임받았던 그 솔로몬이 아버지의 삶을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의인의 길은 점점 돋는 햇볕 같아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앞에 마음이 훈련받아 마음이 사로잡혀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새싹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둠을 밝히는 돋는 햇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송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송 하시면서 성찬식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찬송하시면서 성찬식 1절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 내 마음이 좋거든 내 마음이 좋 주 얼굴 배울 때야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소울이야 얼마나 소울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 성찬위원들은 정입체해 주십시오.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받은 사람 그 사랑알도다 그 사랑알도다 성찬을 위하여 우리가 성찬을 위한 고백을 먼저 같이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만유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생각하고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기억하며 그 영적 임재와 은혜에 동참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사랑의 교회 성찬식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세례를 받은 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 본관과 본당과 별관에 계신 분들 안성수양관 저천기도 동산에서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먼저 받고 잔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받을 때에 같이 기념하자 할 때 동시에 같이 기념하고 갖고 계시다가 묵상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게 전심전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 지배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햇볕처럼 새싹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와 나의 경계가 없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성령 안에서의 소중한 성찬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1절 2절 찬양하면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받고 묵상하십시오. 구주를 세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가라사대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깨뜨려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떡을 기념하며 주님께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 인격의 중심이 흐트러뜨림이 없이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왜곡되고 오염된 거 있으면 죄악의 뿌리를 주님 뿌리채 뽑는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주님의 몸을 기념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찬식을 하러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본당 별관 또 젊은이 어른들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께
평생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마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만족이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That's enough. 주님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평생 감당하는 성찬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의 넓은 사랑을 그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알도다. 이 찬송 하시면서 잔을 다 받으시고 잔은 갖고 있다가 구원의 잔을 나중에 높이 들고 찬양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찬양하며 잔을 받겠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 어찌다 나의 소망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도다. 주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요 다윗의 후예인, 영적 다윗의 후예인 우리 모두가 다 계승해야 할 신앙의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위에 살리.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위에 살리. 살아있는 나 주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높이 들고 나의 소망은 주 경외.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경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내 안에 모든 내 인격의 중심, 내 마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주님만 사모해. 산을 높이 들고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위에 살리. 살아 후에 또한 잔을 가르켜 가라사대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부부가 오셨으면 손을 잡고 앞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 잠깐 손을 잡고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또박또박 같이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찬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정결한 영적 투시경을 회복하게 하사 신앙의 깊은 신비를 깨닫고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평생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종일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목마른 사슴처럼 늘 불러도 아쉬운 뿐인 주님을 갈망할 때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거룩한 통찰력과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한 습관으로까지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점점 돋는 햇볕처럼 예수님께 사로잡힌 마음으로 새로워질 때 민족과 열방 위에 믿음 보고서를 쓰며 높은 경지로 비상하게. 아멘. 수많은 사람들을 팩트 보고 사실 보고 그것도 왜곡된 사실 보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보고서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사로잡힌 자의 보고서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본당 별관에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찬을 두 번 크게 외치고 간절함을 기도하다가 제가 나의 마음을 주께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보고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가졌던 진지한 고백이 평생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